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어떤 친구를 준비했냐. 우리 여러분들 개구리 하면 바로 올챙이, 두꺼비 올챙이 하면 이 올챙이, 올챙이는 그냥 바로 이 올챙이. 자,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친구는 개구리 올챙이인데 진짜 비주얼이 완전 그냥 괴물같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. 와, 진짜 정면을 보니까 그냥 납작한 만두같이 생겼어요. 자, 정면을 보면 눈이 굉장히 잘 보이고 입 이렇게 살짝 벌렸다 다무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 봐서는 절대 올챙이 같지 않은 그냥 이상한 친구 같아요. 근데 이 친구의 정식 명칭은 바로 난쟁이 버제프로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남미의 차코평원 근처에 널리 분포한 친구들인데요. 먹성이 워낙 좋고 수생 개구리 중에서도 완수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친구들을 이번 한국에서 번식이 돼가지고 제가 몇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. 오야, 잘 보면 핏줄도 다 보이네. 자,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우선은 첫 번째로 육 식성, 두 번째로는 수온은 26도에서 28도, 낮은 온도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. 그리고 물은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여과기 설치하면 더 좋고요. 이렇게 올챙이 쪽에는 이 귀뚜라미를 먹여도 좋고요. 미럼도 좋지만 그래도 소화가 잘 되는 귀뚜라미 뱃살 정도 먹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우리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바로 블러드웜, 모기유충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 블러드웜을 우리 올챙이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줘보려고 해요. 뿅! 이 블러드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잘 먹죠. 우파루파부터 개구리 새끼, 뭐 물고기, 가재, 거북이 뭐 다 좋아합니다. 그냥 이거를 살짝 풀어가지고 한번 버제포로 줘봐야지. 이거 핀셋. 아이 핀셋 이거 버. 자, 한번 줘보겠습니다. 친구야, 맘마 먹자. 야, 근데 여러분들 보셨어요? 순간적으로 흡입을 했더니 이 냉동장구벌레가 몸속에 들어가서 저기 빨간 부분. 와, 이거 흡입력 좋네 이 친구. 야, 한 번 더 가자. Nope. 오. 와, 이렇게 보니까 더 독특하네요. 거의 트리옵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다리는 그냥 기지개 계속 피고. 와, 이게 올챙이라니 아직도 봐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자, 간다, 먹이 간다. 떨어져라. 냄새 날 것이다. 자, 살짝 터치해주면 떨어지죠?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. 와, 이렇게 보니까 가오리 같기도 하네. 자, 입이 이렇게 있는데 저 여러분들 사실 이빨이 잘 안 보일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잔 이빨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. 이 친구들은 올챙이 때부터 이렇게 이빨이 괴상하게 나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머리에 좀 남는. 이야, 잘 먹습니다. 이게 한 번에 다 먹진 않았지만 이 친구도 역시나 냉동장구벌레를 냄새를 맡자마자 먹는 모습이에요. 자, 옆에 있는 이 못생긴 친구에게는 귀뚜라미를. 놀랐다. 놀랐다. 어이구, 네가 제일 잘 먹. 우와, 입 진짜 커. 오고, 뱉어버렸어. 야, 시력이 좋나 보다. 야, 이 친구가 방금 보셨어요? 시력이 확실히 있어서 먹이를 보고 달려들어서 사냥하는 모습. 자, 근데 이 친구들은 성장을 하면 나중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맹꽁이 감자떡처럼 생겼는데 암컷이 보통 수컷보다 몇 센치 정도 더 크게 성장을 하고요. 친구들은 완수생이고 10월에서 2월쯤에 보통 우기일 때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여기는 팩맨 올챙이입니다. 팩맨 올챙이는 그냥 우리나라 올챙이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장을 하면서 금방 변하거든요. 잘 먹는구만. 이 친구도 뒷다리가 나왔죠? 이 팩맨들은 보통 완수생이 아니라 나중에 성장을 해서 프로그레시나 폐호흡을 하게 되면은 물 밖으로 나와서 바로 요렇콩 개구리가 됩니다. 아기 개구리죠. 굉장히 작아요. 야, 얘 정면으로 봐도 귀엽고 이 팩맨 개구리들은 완전 양서류 중에 짱짱맨인 것 같아요.
그리고 저렇게 작았던 팩맨들이 먹이를 먹고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느덧 포도학생이 되는 건데, 이런 식으로 생긴 개구리들이 있습니다. 바로 애완 개구리죠. 근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성장을 해도 물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잘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육지에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이 친구들 굉장히 개팍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겼지만 나름 개구리가 됐을 때는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라는 거. 이 친구들이 짧게는 2주, 길게는 한 달 안에 작은 개구리가 될 건데 그때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하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괴물은 많다. 짜잔.